생활의 달인 화이팅! 놀라움을 넘어 즐거움까지 선사해준 중화편의 달인들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세다. 오늘의 주인공 명사수의 달인? 아니면 유리 사이에서 총알을 그대로 받는 강심장의 달인? 바로 기관총도 막는 이 유리. 우리나라에도 총알 막는 방탄유리의 달인이 있을까? 지적진이 찾아간 곳은 군산의 한 공장. 이때 사원을 챙겨 나오는 한 남자. 아니 아니, 회사에 불만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아이고. 그나저나 분명 벽돌로 내려쳤는데 사운이 적힌 종이에 유리 파편 하나 없는데요? 이번엔 야구 방망이로 내려쳐보지만 쨍쨍 쳐대는 소리 무색하게 유리는 멀쩡합니다. 대신 야구 방망이가 찌그러졌습니다. 실탄이라면 좀 얘기가 다른데요, 과연. 깨질지 언정 뚫리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단 황진식 씨. 일단 공장 내부 좀 둘러볼까요? 아니 달인 어디 가시나요? 이 앞에 가서 보시면 이제 제품이 나올 겁니다. 커다란 캡슐을 연상케 하는 오토클레이브. 여기서 뭐가 나온다는 거죠?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건 완성된 유리인데 일반 유리와 달리 총도 막는다는군요. 뭐 달라 보이지는 않은데 정말 총알도 막나요? 권총을 막는 유리면 저희가 15mm 정도만 막을 수가 있고요. 소총은 20mm에서 30mm 정도, 또 기관총은 약 한 40mm에서 45mm 정도. 두께에 따라 막는 역할 다른데요. 아, 그럼 뭐 바추카포 막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예, 두께가 이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두꺼운 유리는 어디에 쓰나요? 이거는 탱크나 장갑차 같은데 네. 시야 확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방탄유리가 굉장히 비싼죠? 그 사양에 따라 다른데 보통 한 1회배? 1m, 1m? 그 정도면 100만 원 정도. 비싼 자재 운용하는 고품격 달인 잠시 지켜볼까요? 뭐니 뭐니 해도 방탄유리의 기본 작업은 유리 절단. 아니 아니 이거 뭐 초콜릿도 아니고 유리를 똑하고 뜯어내다시피 하는데 아이고 달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신기하다. 그건 또 뭡니까? 다리. 저희가 유리창 닦을 때 쓰는 그 청소 도구 같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자르기 위해서 쓰는 T칼입니다. 아. T칼을 유리에 대고 원하는 크기로 맞춰 그어주면 유리 표면에 살짝 자르기 쉽게 라인이 생긴다는데요. 보이십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다리. 한 번에 정확하게 네 조각을. 같은 크기로 한치의 오차도 없군요. 확인해보나 마나입니다. 정확하죠? 한 번에 이렇게 딱 네 조각이 날 수가 있죠? 유리와 관련된 생활을 한 20여 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 시간차를 공격해서 절단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차를 공격한다? 다시 볼까요? 어떻게 자르는 비법 보이시나요? 이것만 자르던 사람들은 저도 몇 번 해봤는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깨먹으면 혼납니다. 왜요? 저는 아직 경력이 부족해서. 그냥 해서는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깨지죠. 이렇게 해도 안 깨집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지켜보고 있던 동료가 도전에 나섰는데요. 팔 한 번만 흔들면 그냥 뭐 떨어질 것 같습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과연 그 결과는? 아이고 아이고 세상이나 저걸 어째 그야말로 산산조각난 유리. 살짝 놀라신 것 같은데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쉽게 깨질 줄은 몰랐는데. 쉬워 보여도 이게 다 20년 내공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적당한 힘과 절묘한 타이밍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자세히 보니 위아래로 흔들며 유리를 앞쪽으로 당겨주는 다리. 치신 적은 없어요? 초창기에는 많이 다쳤죠. 잡히나 모르겠네. 이것이 처음에 하다 적재대가 넘어가면서 옆으로 스치면서 구멍만 남겨놓고 전체가 다 나간 건데 자라고 피부 이식해서 이렇게 된 거고 32발인가 꿰맸을 겁니다. 달인의 몸에 난 수많은 상처들이 그간의 노력을 말해주는 듯합니다.